Hi everyone. 매일 들으며 공부하는 영어 잉비. 오늘은 바로 어떤 얘기를 하다 라는 표현을 볼 건데요. Talk, tell 이런 표현 말고 특수한 상황에서 어떤 말을 꺼내다 이런 느낌으로 사용되는 좋은 표현들로 보겠습니다. Let's go! 오늘은 바로 말하다를 특수한 상황마다 볼 건데요. 먼저 heads up. Heads up. 이 표현은 뭔가 되게 직접적인데요. 말 그대로 하면 머리를 위로한다, 머리를 든다 라는 뜻이죠. 그렇지만 이 표현은 주로 경고성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것만 사용된다면 지금 당장 어떤 위험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조심해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공이 날아올 때 조심해 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누구에게 이걸 준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되면 이건 바로 누구에게 무엇에 대한 경고를 미리 해준다, 미리 알려준다, 얘기해준다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뭔가 어떤 안 좋은 일이 다가오거나 알고 있으면 좋을 법한 그런 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I wanted to give you a heads up that the elevator isn't working, so take the stairs. I wanted to give you a heads up that the elevator isn't working, so take the stairs.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그런 정보를, 그런 얘기를 미리 얘기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조심해. 그래서 반대로 계단으로 가.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당장의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가까운 미래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일, 이번 주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알려줄 때 사용되고요. 다음으로 run by. run by. 이건 또 완전 다른 표현입니다. 원래대로 이 표현의 의미를 찾았다면 원래는 뛰면서 무엇을 지나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겠죠? 그렇지만 이건 좀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달하고 의견을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주로 어떤 아이디어, 이야기를 누구한테 전달하고 그 사람의 의견 또는 조언을 구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의견이랑 반응, 그런 게 필요할 때, 그런 걸 받고 싶을 때. 그래서 주로 run something by somebody, run something past somebody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When I ran the idea by the manager, she agreed wholeheartedly. When I ran the idea by the manager, she agreed wholeheartedly. 내가 우리 매니저한테 그 아이디어를 얘기했을 때 그녀의 반응은 완전히 동의하는 거였다. 다음은 bring up. bring up. 이건 또 다른 표현인데요. 이건 직역 그대로입니다. 무엇을 들고 가지고 올라오다 라는 뜻으로 결국 어떤 이야기, 생각 등을 얘기하다, 꺼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경우에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특히 컴퓨터 스크린을 얘기하고 있을 때 어떤 창을 띄우다 라는 뜻으로도 사용되지만 이야기 얘기할 때는 말을 꺼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top bringing up the past. Let's move forward. Stop bringing up the past. Let's move forward. 과거 이야기는 그만해. 과거 이야기 꺼내지 마. 우리 앞으로 나아가자. 미래로 가자. 넘어가자. 비슷하게 mention, mention 이런 단어도 있죠. 비슷한 의미로 어떤 이야기 또는 무엇을 꺼내다, 무엇을 말하다 라는 뜻이죠. Don't mention the scar when you talk to him. Don't mention the scar when you talk to him. 그한테 말 걸 때 그의 흉터에 대해선 얘기하지 마. 그 얘기는 꺼내지 마. 마지막으로 bring something to someone's attention. Bring something to someone's attention. 이 표현은 앞서 본 표현과 비슷하긴 합니다. 직역으로 하자면 무엇을 가져와서 누군가의 관심 안에 들어오게 하다. 즉, 누가 무엇을 알도록 신경 쓰도록 관심 갖도록 하다. 그러기 위해 이야기를 꺼내다 라는 뜻인데요.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꺼내고 말을 해야 할 때, 그 사람이 꼭 알아야 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I wanted to bring the money problem to your attention quickly. I wanted to bring the money problem to your attention quickly. 나는 돈 문제에 대해서 당신에게 빨리 얘기하고 싶었다. 당신이 이거에 대한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네, 오늘은 말을 꺼내다를 알아봤습니다. Heads up, run by, bring up, bring to attention.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Bye everyone!